안녕하세요. 김건우 프로의 장기 방송입니다. 이번에 좀 다른 거 넣어볼까요? 5선 최고 스포지 이런 거. 기마 진출. 장 모르면 면파하고. 아, 차를 건다. 뭐별거 없고. 일단 뭐 여기랑 여기 나왔는데 잡으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잡아볼까요? 때려볼까요? 그냥 먹고 싶네. 그럼 면포를 먼저 해도 될것 같고요. 먹으면 이제 썰어서 잔고 부른다는 거죠. 먹으면 이거 먹으면 되니까. 아니면 그냥 포를 넘겨와도 되는데. 포를 넘겨오면 뭐 잔고 불러서 뭔가 뜨겠다 이런 것 같은데. 포를 그냥 넘겨와볼까요? 별 수가 없어 보였네. 차장 불러서 뭔가 뭐 해보시겠다 그런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넘겨가지고. 말을 지켜주고. 어차피 뭐 마포대로 해주려고 했던 거라서요. 이만한 걸 해볼까요? 아니면 나중에 상을 주죠. 장군에 차가 죽은 수가 있으니까 뭐 면줄로 와도 되긴 합니다만 살려볼까요 그냥? 장군 부르면 면줄 잡으면 되는데 상을 줄까요 그냥? 좀 위험하긴 한데 포장, 면줄 이러면 이제 공을 돌리겠습니다. 이게 썰어서 장군이 좀 나오기 때문에 공을 좀 돌릴게요. 그래야 여기도 한번 걸고 포가 한번 지켜주고 있으니까. 일단 여기 갈게요. 상이 나오면 막아줬기 때문에 이 자리 잡읍시다. 상이 중앙으로 나오면 말을 먹는 수가 있어가지고 여기를 잡으면서 상대 차도 못 빠지게끔 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잘만 훅 갑니다. 막았었네요. 일단은 그러면은 장군을 먼저 부르겠습니다. 장군을 불러놓고 살을 받으면은 이게 여기 가면 마주 죽어버리거든요. 살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일단 앞으로 갈게요. 차 요거 좀 잡을 준비를 해봐야겠네요. 말을 먹겠다. 이러면은 포가 죽죠. 사 올리면. 차 걸리니까 마먹겠다는 건데 이거 죽으니까 뭐잘 모르겠네. 차 걸려가지고 마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포가 이렇게 넘지 못합니다. 차가 걸려가지고 마먹어야 되죠. 아 이렇게 아 먹지를 못한다 뭐 그런 얘기네요. 잠깐 보겠습니다. 공을 내리면 넘나요? 차가 말을 지키면 포를 먹죠. 안 됩니다. 상 나가보죠. 포가 이쪽을 넘어가지고 말을 걸었는데요. 일단은 뭐 말을 빼도 되긴 하겠습니다. 당장 큰 수가 없어가지고 말을 빼고 이 열매는 어차피 상에서 차 걸릴 자리라서 만 올리고 일단은 얘가 죽었죠. 열매는 차 걸리니까 여기는 뭐 걸리지만 일단은 뭐 만대 먹고 가자. 차 걸고 마 먹고 갈게요. 이거는 하나 주고. 걸려서 응수해야 됩니다. 일단은 먹고 없는 살림이 이거는 이제 포가 뜨면서 상으로 차글겠다. 네, 여기 걸어서 양차글겠다. 뭐 그런 거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올라섰게 일단 포 달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포 달라고 하겠다 이런 것도 물어보고 일단은 이거 무조건 장군입니다. 아, 장군이 아니구나, 지금. 면포를 해야죠. 상을 살릴 게 아니고. 그래야 다음에 뭐, 막았다면서 장군도 부를 수가 있고. 일단 면포를 할게. 귀마도 당장 못 나오게 하는 상이라서요. 귀마 빠지면 좀 위험하긴 한데, 그래도 장군 부르면서 뭔가 수가 걸리니까. 공을 돌리지 뭐하고. 막아 못 나오고. 상길이니까. 일단 장군이지 뭐. 나얘 먹으면 되죠. 먹으면 여기 치니까. 먹으면 포로 치면 여기 장군. 일단 먹고 생각해. 빠져주고요.
이렇게 보면 좀 좋겠죠, 그죠? 상대 공이 넓으니까. 나 포를 넘겨가지고 조를 한번 달라고 하고, 포가 요렇게 가겠습니다. 조롱수 보고, 합조라든가 뭐 이렇게 당겨도 넘어가겠죠. 그때 여기 가서 이렇게 넘는 게좀 좋아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몇번 하려고 하시는 것 같고요. 그냥 주시네. 먹어, 바로 고민되네. 아, 일단 먹어, 몰라. 3으로 양득? 넘어옵시다. 포로 여기 매치하죠. 먹고요. 포로 상대 공라인에 매치할게요. 넘겨가지고 뭐 사치는 수 이런 거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넘기면 이제 포가 사치면 공짜니까. 그런 거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또 포로 한번 넘겨볼게요. 포가 살을 치면은 차가 입궁하겠다. 포로 앞으로 넘길게요. 이제 포가 이게 살을 치면은 차가 사 때리고 외통 나오니까. 차가 올라가가지고 면줄 잡으러 가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이렇게 올라설게요. 나중에 몇 포라인 잡는 수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포를 넘겨가지고 방비하고 난데 이거 때린 거 계속 생각을 하신 것 같거든요. 일단 몇 포라인 갈게요. 포가 사를 치면은 차가 사 때리고 궁으로 먹었을 때 차가 포치고 외통이거든요. 이게 뜨면은 이게 이렇게 먹고 먹으면 이렇게 먹고 외통이라 가지고 지금 바로 포를 칠 수도 있습니다. 먹고 이렇게 갈 수도 있거든요. 지금 이거 그냥 먹고 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양포 날려버리게. 상대도 이거 먹고 왔을 때좀 공격적이긴 한데, 지금 이거 바로 먹어볼 거거든요, 저는. 바로 먹으면 여기 외통 걸리기 때문에 안 먹을 수가 없고, 그때 먹으면서 장 그렇게 공격할 거예요. 아, 뭔가 방비를 하신다 그런 얘기고요. 먹으면 먹을 때, 이제 이게 먹는 수를 차가 방비를 한다는 거고, 막아나갈게요. 일단 막아나가지고 승부를 지어야 될것 같습니다. 졸로 떨어지고. 포가 이사를 치더라도 차가 여기를 치면은 이사가 부동이니까 포가 치면은 면포가 날아가기 때문에요. 요렇게 두고 때리고 가는 거죠 뭐. 쳐야죠. 장군? 장군 포 넘기면은 포가 못 뜹니다. 아 말을 치나? 포를 일단 넘기면 되죠. 포가 차를 못 먹습니다. 말은 먹을 수 있지. 근데 말은 먹으면 장기가 지지. 차가 살을 치고 들어가니까. 공으로 먹으면 차가 포치고 외통수. 아까도 얘기했던 설명했던 수죠. 잘 놓습니다. 요거는 이제 상대가 약간 노림수였죠. 포가 넘어서 장군 불러서 찾아보려고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어차피 이 장군 불렀을 때 포를 이렇게 넘기면은 포장이니까 이걸 못 먹죠. 그래서 이 마도 약간 꼼수거든요. 다음에 이거 치고 들어가겠다 이런 건데 드시니까 먹어버리고 궁으로 먹으니까 안 먹을 수가 없죠. 이 장군 외통수 약간 노림수도 있고 근데 뭐 다른 걸 두면 그냥 먹고 또 들어가니까요. 막아치면서 면포 계속 노리니까 이게 좀 기울 것 같습니다. 되고 이게 다른 걸 지금 두질 못하거든요. 뭐 이렇게 두면 이게 죽는 거고 만약에 뭐 이렇게 두면은 살을 살리고자 이게 죽거든요. 포가 있으니까 이못 먹죠. 뭐 이런 게좀 있어가지고 좀 까다롭긴 합니다. 방비가 좀 힘드죠, 그죠? 이 중앙살을 방비를 해야 되는데 공을 돌리더라도 먹어도 몇 포로 계속 겨냥하니까 이런 식으로 두면은 힘들어 보입니다. 기마초 찾길? 맞은 줄 알고 면포까지 한번 해볼게요. 이게 패턴이 그지 비슷해가지고요. 이게 보면 그지 반복적인 비슷한 영상이 많습니다. 종전 열어서 상이 나가겠다. 당기는 보신 상이 나갈게요. 이렇게 당겼네. 아 이렇게 쓸어가지고 아뭐 이것도 한 번씩 두더라고요. 한번 본 적이 있던 것 같은데 이쪽으로 사합병하는 차가 일단 뽀뽀를 해볼게요. 벽을 이렇게 또 당겨가지고 귀상 나오고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장 나가서 여기 치고 먹으면 이거 먹겠다. 한번 이런 포즈를 본 적이 있네요. 기마진 줄 알게요. 상 나가지고 뭐 차가 이런 자리 잡으면서 양득을 노리면서 뭐 그런 식으로 막 두시더라고요. 아직까지는 뭐큰 수는 없죠. 수비를 한번 하고 갈까요? 그냥 공격적으로 두지 말고 수비를 하면서 보겠습니다. 일단 차가 진출할게요. 차가 이렇게 뭐 상머리를 누르고 이런 것도 좀 있어가지고. 안구 포지 맞추면서. 여러 번 반복학습하셔서 이거를, 네, 초반 포지를 외워야 됩니다. 이게 방법이 없습니다. 상대도 이제 포분을 하신다는 얘기가 같고요. 그러면 일단 여기를 잡을게요. 상으로 치하고 먹으면 치약게 되는데, 쳤을 때 같이 쳐도 되긴 하거든요. 차가 여기 가가지고 여기를 한번 노릴 수도 있죠. 포를 이렇게 내려서 상대 차를 좀 겨냥할 수도 있고요. 일단은 합주를 하겠습니다. 서로 이제 포진 갖추고 있습니다. 아, 공을 또 돌리셨고. 여기, 달라! 포로 앞으로 재볼게요. 다음에 이제 상으로 치면서 포로 차근겠다 이런 것도 있으니까. 자, 일단 쭉 빠지셨고. 졸로 좀 올라가 볼게요. 한 대를 일단 어딜 때리고 싶은데. 가운데로 남겨볼게요. 아, 그냥 먹어버린다. 먹으면 포로 친다 이런 얘기니까. 먹어봅시다. 먹어보고 포로 여길 친다. 마가 떠서 포를 걸고 마가 떠서 명포를 걸고 뭐 이런 식으로 공격을 가보죠. 포 올렸으니까 응수를 해야 되고 명포를 걸었으니까 병 남기면 먹으니까 포를 뭐 앞으로 넘기든가 뭔가 뚫때뭐 옆으로 넘기든가 명포가 죽으니까 뭔가 뚫겠죠. 그리고 여기 지금 걸려 있고 상이 있으니까 여기 쳐도 되겠죠. 파워 올려서 응수를 해야 되고, 그죠? 이렇게 되고, 요거 먹읍시다. 뭐 없는 살림 하나 좀 취하고. 일단 잡쏘고. 먹으면서 은근히 귀마를 겨냥하는 거고요. 포가 저 공성라인 쪽으로 좀 배치를 했네요. 일단은 차가 움직이면서 이게 귀마를 좀걸 수가 있습니다. 귀마 걸면 뭐 옆으로 돌아가겠다 이런 것 같은데. 일단 2선 정도 잡아볼게요. 상으로 말을 걸겠습니다. 저렇게 좀 응수를 해놓고 이제는 상이 좀 다시 돌아갈게요. 조를 움직이면서 말을 걸고 마 움직이면 이 상이 죽기 때문에 상이 다시 이렇게 돌아올게요. 뭐 이거를 움직이면서 마가 걸리고 그런 게좀 있어서 이렇게 뒀고요. 저렇게 두시나요? 말을 죽일게요. 먹으면서 살을 먹으면서 외통 모르겠다. 말을 먹어라. 먹으면 이사 먹으면서 여기 외통 노리면서 공격적으로 둘게요. 저렇게 두면은 일단 마상 양빠 걸렸는데 마가 요렇게 빠지면서 이거 먹으면 마로 먹겠다. 요런 식으로 둬보도록 할게요. 살을 그냥 쳐도 될것 같고요. 공격적으로 다 때릴게요. 에이 공격이지 뭐. 말을 빼가지고 뭐 이렇게 두는 것보다 사 때려버리고 탈탈 털어버립시다. 먹으면 여기 먹고 장군도 먼저 때릴 수가 있죠. 장군도 먼저 한번 때려주고 그 다음에 먹읍시다. 포가 이게 뭐 살을 칠 수도 있겠다. 아니네. 포가 사 때리면서 뭐 노릴 수도 있었는데 그런 건 두지 않았고 이러면 또 상이 떠가지고 포로 또 차를 걸 수가 있거든요. 포로 차 걸어주고 한번 넘어오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양살을 쳐버린 것도 둘 수가 있어가지고 일단은 넘어오고 상으로 사치는 것도 굉장히 좋아 보이고요. 상이 이제 중앙으로 와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고등상으로 와서 차를 걸 수도 있고 저렇게 해주시나요? 차를 걸게요. 여기 먹는 수도 있어가지고 말을 죽이고
장군을 부르는 수를 저는 두려고 했었는데, 말을 죽이는 선택을 해가지고, 만대 그때 또안 먹을 수 없잖아. 만대 먹어야죠. 차가 먹으면 차가, 이사, 얘는 사도 먹은 애기 때문에, 뒤로 빠져서 이벽을 노릴게요. 아마 차가 상을 먹겠죠. 아무것도 사로 돌아오니까. 차가 다음에 사선 빠져가지고 이벽 노리도록 할게요. 뭐, 지금 점수가 워낙 유리하죠. 결국은 이제 면포가 좀 이탈되면서 희생이 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잘 놓습니다. 영으로 이 말을 쫓았는데, 이 중앙이 얇으니까 이런 수를 좀더 쓰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한번 이런 식으로 방비라든가 요렇게 좀 두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는데. 먼저 이제 말을 쫓는데, 그냥 막 말을 죽이면서 공격 갔죠? 때리면서 이제 사먹겠다고? 이거를 먹으면은, 일단은, 외통을 선수 걸수 있으니까요. 포를 뭐 넘기든가, 마로 뭐 외통을 방비를 해줘야 되는데, 선수를 좀 잡아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뒀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막으면 그냥 뭐 이런 식으로, 교환해버려도 도움 되겠죠, 그죠? 이렇게 두더라도, 유리할 것 같네요. 뭐 이런 장군도 있고. 그렇죠. 형태상으로 오히려 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구독, 좋아요, 짱구!